안녕하세요. 서목쌤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나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반기 채용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하반기 채용이 뜨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 네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바로 메이크업과 헤어입니다. 여러분들의 퍼스널 컬러에 걸맞은 메이크업, 톤, 그리고 이목구비에서 장점은 어떤 부분을 더 부각시킬 것인지, 그리고 내 이목구비 중에서 단점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샵에 가서 메이크업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물론 여러분, 저도 전문가의 손길이 디테일하게 터치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메이크업 샵에 가기 전에요, 내 이목구비에서는 어떤 부분을 보다 더 포인트를 줘야 되는지 평소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고민을 해주셔야 되고요. 쿨톤이다 라고 했을 때 웜으로 올려버리면 얼굴이 둥둥 뜨겠죠. 또는 내가 웜톤인데 쿨톤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창백해질 수 있겠죠. 디테일하게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헤어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보통 업두 스타일을 생각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두상이라든지 그리고 이목구비에 따라서 나는 업두 스타일로 할 텐데 포니테일로 갈 것이냐 또는 번 스타일로 갈 것이냐를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포니테일 그리고 번 스타일도 잘 어울리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업두 스타일을 해버리면 윤곽이 너무 많이 도드라져서 얼굴이 길어 보인다거나 얼굴이 커 보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저는 보브 스타일로 한번 더 고려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서도요, 계속 업 스타일로만 면접을 보시다가 난생 처음으로 보브 컷을 한 분이 계시거든요. 아예 이미지가 싹 달라지시더라고요. 나의 이목구비라든지 윤곽을 보완해 줄 만한 스타일링이요, 보브 컷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무조건 업두 스타일을 고집하지 마시고요, 보브 컷이 잘 어울린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윤곽과 이목구비 잘 고려하셔가지고 다양한 스타일로, 다만 단정한 선 내에서 다양한 스타일로 한번 고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면접 복장입니다. 면접 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형에 따라서 어떤 넥라인을 할 것인지, 그리고 카라가 있는 것으로 할 것인지 없는 것으로 할 것인지, 매트한 소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채용이 떴을 때 면접 복장 뭐 할 거고, 넥 카라 뭐 할 거고, 메이크업 뭐 할 거고 하려면요, 시간이 없어요. 그때는 여러분들 사실상 면접 준비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미리 이러한 샵들에 가서요, 내가 착용을 해보고 미리미리 여러분들의 복장과 메이크업은 갖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수강생분들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채용이 뜨기 전에 이미 저와 상의를 해서 면접 복장이라든지 넥라인은 어떤 걸 할 것인지, 치마 색상 또는 원피스 컬러는 어떤 걸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상의를 다 끝냈고 정해둔 상태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수강생들, 다음 세 번째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은요, 바로 스펙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평균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스펙, 영어 점수라든지 자격 사항들을 미리미리 갖춰 두셔야 됩니다. 그냥 커트라인만 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토익 800점 이상, 그리고 오픽 점수도 IH까지는 내가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조건 점수는 만들어 두시길 바랄게요. N번째 지원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전형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이력서상으로 달라진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어학 점수가 되겠죠. 토익이라면 토익이 될 테고요, 그리고 오픽 또는 토익 스피킹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제2 외국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분들은요, 추가로 취득하시는 것 또한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또 다른 스펙적인 부분에서 내가 추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요, 대외 활동이라든지 자원봉사, 봉사 활동 등을 기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 것들을 활동을 하셔가지고 기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기재를 하라, 그리고 점수를 높이라 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직전 대한항공 공채 포함해서요, 다양한 항공사에서 N번째 지원하시는 분들한테 이러한 질문들을 공통적으로 하셨습니다. 정말 빈번하게 하는 질문이거든요. 지난 지원에 비해서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저는 객실 승무원으로서 섬세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은요, 스펙입니다. 이전 보다 여러분들은 5점이라도 점수를 올려서 어학 점수라든지 다른 활동들을 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직까지 시간 많이 남아있어요. 하나라도 변화된 여러분들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력했다라는 부분을 이력서상으로 어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는요, 면접 준비입니다. 채용이 시작되고 서류 제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서류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면접 싸움이 됩니다. 그 사이의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미리 면접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첫 지원이라면요,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해서 직무에 걸맞는 장점을 잘 어필하고요, 여러분들이 불리해질 수 있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실전 면접에 대비해서 연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자기소개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항공사들이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준비를 해주셔야겠죠. 또한 추가적으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펼쳐서 개별 질문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질문들을 유추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지원인 분들 또는 N번째 지원인 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분명 여러분들이 지난 채용의 임함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가령 시선 처리라든지 미소 또는 답변의 내용들이 있겠죠. 또는 꼬리 질문을 받았는데 내가 평소에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받아서 굉장히 당황을 해서 답변을 못했다라든지, 태도적인 부분에서는 어땠는지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미흡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서요, 장점은 계속해서 부각을 시키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셔야겠죠. 제가요,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정말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채가 뜨기만을 손 놓고 기다리시면 안 돼요. 그 불안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매불망 그냥 공채가 뜨기만을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지금 채용이 뜨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손 놓고만 있지 마시고 제가 아래쪽에 지난 영상 링크 걸어뒀으니까요, 면접 전에 무엇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준비 잘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취업준비생분들을 컨설팅하면서 취업준비생 분들에게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약 80% 이상인 분들이, 80%도 아닙니다, 90% 이상의 분들이요, 답변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의 태도에서, 여러분들의 이미지에서 승무원이 보이지 않는데 말을 잘한다라고 해서 채용이 될까요?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하면서 가장 갖춰야 하는 것은요, 면접의 답변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면접을 임하는 데 있어서의 자세와 그리고 예비 승무원으로서의 태도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면접관의 시각으로 어떤 사람을 채용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하시고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을요. 자,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취업준비생분들을 위한, 취업준비생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서머 컨설팅 관련해서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현재 9월은 모두가 마감이 되고요, 10월 신청 관련해서는 아래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커리큘럼과 일정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올해 하반기도 화이팅 해봅시다. 화이팅!